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또 담았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닥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창환 본부장께서 분석해 주신 종목, 두 종목 이제 갖고 오셨는데요. 네. 하나는 GH신소재, 하나는 또 방산주 한일단조인데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GH신소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일 평균 확진자 수가 7천 명이 넘어가게 되게 됐을 때는 이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병동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이런 방역에 대한 강화 움직임으로 좀 다소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 확진자 수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또 변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좀 끝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 증가로 인한 관련주 보셨고요. 김병수 PB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테 한 19% 이상 올랐다가 좀 반납을 하고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키다리 스튜디오가 키다리 ENT와 합병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진 코믹스의 이제 IP를 판매할 뿐 아니라 제작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고 18편의 웹툰을 영상화하며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것 같은데 21년 2월에 레진엔터를 인수하게 되면서 관련 IP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18편의 웹툰 드라마화 계획도 많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부가 판권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부가 판권에 대한 유통사업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승이라든지 데시벨, 뭐 헤븐 이런 등 총 2천여 편에 달하는 영화와 시리즈물의 국내 독점 판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합병 비용이 발생했던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성장성이 확인된다라는 리포트 나오게 되었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에 따라서 좀 많은 반납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 외형 확대와 이제 IP 확보를 위한 투자 집중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외부 요인이 좀 많이 강화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오전에 상승 부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감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관련한 분석 좀 들어봤고요. 지금 하창환 본부장 시간 좀 남아서요. 그 요즘 최근에 K방산주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일단조 분석 좀 조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방산주가 수출에 대한 이벤트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북한에서 이제 핵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부담감들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지수 자체가 눌리게 됐을 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포 자체가 이제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쏠림들 그리고 이제 뭐 제재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런 지정학적에 대한 또 이제 이런 긴박감이 나타나게 됐을 때 또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방산주들 수주 소식 계속 들리고 있고요. 뭐 빅텍, 퍼스텍 비롯해서 한일단조 또한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급등분을 켜고 있습니다. 한일단조 3,125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